오영훈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예. 경쟁 상대였으니까 잘하시겠죠. 그거보다도 우선 얼굴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웃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예. 주관적인데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은 예. 우직함은 있는데 예. 약간 살갑진 않은 것 같아요. 주관적입니다. 예. 특별히 이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원팀에 선했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도정을 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다 모아지 않겠네요. 지난 도지사 선거에 사실 경험이 좀 있어서 그때는 뭐 배신자가 많았죠. 총선 끝나가지고 예, 원희룡 캠프 가신 분도 있고 결국은 이제 확장성의 문제에서 장상철 후보가 우리 책임 당원들에게 더 많은 이 어필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확장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 예. 서양재 후보님 쪽이 윤석열 예. 마케팅을 잘해서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과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민주당은 주로 재심 신청하면 그래도 오다가다 인용시켜주는데 예. 제가 본 국민의힘은 재심 거의 기억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기 강원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예. 이번 달라졌구나. 예. 그렇죠. 예. 아니 원래 그렇게 저희들도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제주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예. 이 박찬식 후보가 범진보 진영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예. 사실은 그게 저는 아주 관심이 있는데 예. 제 접니다. 구상일 변호사께서도 지금 출마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보궐선거가 확정이 된다면 예. 예. 저는 출마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사 전망대 시간으로 2부 또 끌어갈 텐데요.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이제는 정말 진영이 다 갖춰졌습니다 보니까. 선수가 거의 선발된 상황인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확정됐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결과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제 예.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53.13%를 얻으면서 예. 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치열했다면서요? 치열한 정도가 아니었고 예. 예. 결과도 이제 몰랐을 뿐더러 예. 과연 이게 융합될 수 있겠냐 정도까지 이제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아, 선거 그 경선 네. 과정이 그렇죠. 예, 예, 예. 경선 과정에 뭐 서로 초기에는 그게 네거티브가 별로 없었는데 예, 예. 가면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네거티브전이 아주 난타전이 예. 있었죠. 그래서 원팀이 과연 될까 예.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 아침 바로 원팀 구성하시더라고요. 서로 껴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문대림 후보께서 예. 나오시는 바람에 예.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림이 잘 되는 예. 화합과 통합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사실 제가 그 두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분한테 꼭 드렸던 질문이 원팀 가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말씀대로 워낙에 좀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영훈 그 국회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배경이라 하면은 예, 아 그 선거운동 관련 당원과 예. 예. 도민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이유를 좀 분석해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지지도는 예. 인지도하고 예. 따라가거든요. 인지도를 그 오영훈 후보인 경우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계속 언론 노출이 훨씬 많이 됐고 심지어 대선 과정에서는 중앙 언론에서도 얼굴이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도민들한테도 이제 예. 각인이 되죠. 모르는 사람을 지지하는 경우는 예. 거의 없고 예. 아는 사람 중에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예. 아마 이제 결국 인지도 싸움에서 오영훈 후보가 좀 앞섰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사실 그 저기 뉴스 같은데 보면은 카메라 앵글 안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들어오려고 밀고 그렇죠. 들어오시는 그 예.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인지도 싸움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저는 카메라 밖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정치를 안 하시니까 이제 하시게 되면은 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 이제 하시게 되면 할 겁니까? 저 은퇴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어쨌거나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예. 이제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혹시 좀 보완해야 되거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두 분 보시기에는
뭐 구역으로 보면 이제 구역. 예. 예. 세계 지역 국회의원 지역으로 보면은 예. 서귀포 출신이신 건 확실하고 제주시 을이니까 제주시 갑 지역 예. 이쪽의 조직력을 이제 확대하는 문제가 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약간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미지 변신이라고 하면 예. 좀 더 뭐라고 할까 스마트한 이미지가 조금 더 보강되지 않을까. 네. 스마트한 이미지가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 예. 예. 아. 제가 보기에 그 말씀이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정치적인 능력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친다면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인데 예. 그런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우리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예. 어느 정도로 도민들에게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도지사를 선택하는 그 유권자들의 선택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허양진 후보는 대학의 총장을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임기가 만료되고 한 번 더 하셨는데 대학의 총장이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총장은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 그 행정력을 보여, 그러니까 행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예. 측면, 이 두 가지가 아마 두 후보가 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예. 누가 더 행정가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에서 붙을 거라고 봐요. 총장님은 한 분은 임명제 아니었습니까? 선출이 아니고 물론 이제 과정 부족하지만 두 번 다 선출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예. 궁금한 것은 이제 대학의 행정 능력과 그러니까 도정을 끌어가는 행정 능력을 등가로 보고 아니,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건가요? 저는 뭐 절대 부동의 합니다. 등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예, 아니고요. 예, 예.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산 규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 예. 제주대학교가 그 예산 규모가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큰 그 공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예. 교육기관이지만 국립대학이니까요. 예. 예, 그런 교육, 측면에서 교육 행정은 예. 사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무슨 국비 받아가지고 쓰는 거고 지방 예. 보태주는 건데 거기서 대단한 뭐 혁신적인 정책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제 거기서 이제 행정 경험도 능력을 좀 인정받았으니 이제 그것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좀 어필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건 뭐 동의하지만 예, 예.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예. 예. 뭐 대학이라는 공간도 뭐 우리 지성의 전당이지만 예.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력도 있고 예.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일단 대학 발전 기금은 최대 많이 모집해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국민의힘이 한 분 계시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다 슬쩍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를 돌려버리십니다.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예. 잠깐 돌아가서 아까 뭐 그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두 분께서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건 어떨까요? 이제 그 뭐 양진영 뭐 아니면 이제 전체 여섯 분의 이제 그 선거운동 앞으로 보겠지만은 스킨십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가가서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좀 어떨까요? 총장님은 학교 안에만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잘 몰라가지고 아, 지금 오영훈 후보에 대한 예 오영훈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영훈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예, 모르고 예. 경쟁 상대였으니까 예. 잘하시겠죠. 아, 그거보다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법대 다닐 때 그 4.3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예, 예.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오영훈 후보는 예. 그때 이제 청년회장을 맡고 계셨을 거예요. 유족 청년회장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그 개인적인 친분 예. 그리고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우선 얼굴이 밝잖아요. 이렇게 밝게 웃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예. 저 주관적인데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은 예, 예. 우직함은 있는데 예. 약간 살갑진 않은 것 같아요. 주관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보다 아무래도 예. 훨씬 많이 만나셨을 테니 예.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 같아요. 혹시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아니었을까요? 아니 우직함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 예. 정책을 하시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계속 이제 검증에 대한 단계들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뭐 6대 공약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고 세분화되는 네. 공약들에 대해서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까요?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번에 저 문자 메시지 받는 게요. 예. 네. 아 이게 좀 약간 괴로울 정도였는데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진영으로 나눠 서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도의원들이라든가 뭐 유력 정치인들께서
근데 이분들도 화합이 잘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까 뭐 문대리 후보께서는 당연히 원팀으로 해서 들어가셨지만은 특별히 이탈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원팀에 예. 선했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도정을 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다 모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사실 경험이 좀 있어서 그때는 뭐 배신자가 많았죠. 배신자 총선 끝나가지고 예, 원희룡 캠프 가신 분도 있고 예, 제가 예. 심지어 그때 도당 윤리원 심판위원인데 예. 7명을 제명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정치 질서가 안 맞다고 해서. 예예. 예.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참 음지에서 계속 많은 일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뭐 소리 없는 무명의 헌신 이런 거 예. 당시에 그 윤리위원장을 맡으셨다고. 아니 윤리위원장은 아니고 아, 예. 원오브댐. 예, 뭐 원오브댐으로 예, 윤리위에서 예.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이탈이 생긴 것은 결국은 당선 가능성에 쫓아가는 분들, 예. 당선 가능성에서 쫓아가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그 문대림 후보가 오늘 아침에 바로 원팀 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예. 사실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감정적으로 예. 확 무너진 상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을 선언한 것은 이건 민주당의 저력일 것 같다. 예, 예. 예.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측면에서 원팀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원팀 못 하죠. 공관이 막 이의신청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아니,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얘기를 갑니다. 넘기겠습니다. 아, 예. 국민의힘으로 예. 이야기를 넘기도록 원래 하죠. 이제 예, 원래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예. 부부 간의 금슬이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예. 그게 원팀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은 문성유, 장성철, 허양진 세 명의 후보가 나와서 3파전을 벌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허양진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지금 장성철 후보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유효 투표에서는 장성철 후보가 앞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다만 허양진 후보가 그 규정에 있는 정치신인 가산점 10%인가요? 그걸 받으면서 역전을 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예. 그러면 이제 장성철 후보는 아니 허양진 후보는 도당위원장 대행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정치신인이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법률상 정치신인은 맞죠.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장성철 예, 예. 후보님의 말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예. 규정상으로는 예. 처음 출마하면 정치신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유현진이 MLB 메이저리그 처음 갔을 때 KBO 리그에서 9년 하고 거기 갔는데 그럼 신인이냐 아니냐 막 그 논란. 메이저리그에서는 신인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예. 그러면은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죠 국민의힘에서는. 예, 아직 결론은 저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규정상 도당위원장을 예. 그 원외위원장이 맡는 경우가 있고 예. 뭐 현직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있는데. 원외위원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원외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비례대표인 경우는 전부 다 원외위원장이 아니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이 규정을 만들 때 도당위원장을 그 누락한 것 같아요. 누락한 것 같은데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도당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아닌 도당위원장을 예. 상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제주에 또 국한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규정을 누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장성철 후보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예, 예. 예, 뭐 충분히 그거는 수긍은 합니다. 예. 수긍은 하는데 규정을 만들 때 그걸 누락했다 하더라도 예, 예. 앞으로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그걸 보완해가는 것이지 예, 예. 누락되었으니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장성철 후보가 대승적으로 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주로 재심신청하면 그래도 오다가다 인용시켜주는데 예. 제가 본 국민의힘은 재심 거의 기억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기 강원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예. 이번 달라졌구나. 예. 그렇죠. 예. 아니 원래 그렇게 저희들도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예. 저희 이 시간이 사실 양진영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시면서도 재밌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지금 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뭐 책임당원 50% 도민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진행했잖아요. 예. 허양진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 대중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개별적인 이 민심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도 측면에서는 장성철 후보가 굉장히 앞섰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양진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결국 책임당원 투표에서 예. 상당히 따라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당원에서. 그럼 책임당원들은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 예. 결국은 이제 확장성의 문제에서 예. 장성철 후보가 우리 책임당원들에게 더 많은 이 어필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확장성의 개념은 장성철 후보가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지역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서귀포 지역과 이제 제주시 을 지역 이 두 지역을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예. 다가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 같다. 확장성은 전 잘 모르겠고 예. 허양진 후보님 쪽이 윤석열 예. 마케팅을 잘해서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과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또 예. 권위도 많이 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원들이 당연히 아 윤석열 예. 당선인과 이분이 더 가깝지 않냐라는 인식이 예.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장성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친하다. 아 대통령 실제로 당선인과 되게 친하다. 많이 하셨거든요. 아. 예. 권위도 많이 해주시고. 예. 장성철 전 위원장도 사실 그 선거 광주 전라 제주 지역 무슨 위원장 했던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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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예. 좀 덜 알려진. 아무래도 건가요? 이제 그 유세 차량에 예.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여기서 이제 원팀은 그래도 잘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지금 예. 예측은 해주신 상태이기는 하고, 이게 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문성효 예비 후보가 28.45%를 얻었는데 예. 제주에서 이 그 정치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치고는 꽤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전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뭐라고 하면 경력 경력 같은 걸 보면 예, 그래도 도민들 입장에서 약간 안심이 되는 그런 경력이었는데 예. 선거는 약간 너무 착하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선거 상당히 이제 예. 부드럽게 하시는 바람에 예, 예. 도민들로부터 임팩트가 좀 약했던 부드럽게 느낌. 하셨다. 예.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요? 예. 존재감이 좀 부족했던. 저는 토론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날선 공격들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 토론회나 또는 이제 본인이 어떤 기회를 잡고 예, 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잡고 알려야 되는데 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적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짧았고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게 불가결의 요소처럼 선거에서 예, 예.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뭔가 이슈를 던져줬을 때 예, 예.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예. 검색도 하게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문성유 후보 진영에서는 아마 그 검색 빈도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으니까 이슈메이커가 안 되신 거죠. 맞네요. 어쨌거나 이제 또 제주의 정치인으로 지금 자리매김한 상태이기 예. 때문에 또 다음도 아마 많이 노려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주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가 있고요. 예. 또 무소속 제주가채 박찬식 후보가 있고 또 부임춘 장정혜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시다가 지금 탈당을 하신 거죠.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장정혜 후보께서는 예. 처음부터 무소속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임춘 후보께서가 그 경선에 임하다가 이제 예. 컷오프 되시면서 예, 무소속으로 예. 이렇게 그 방향을 돌리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시여서 그런지 예, 예. 두 분의 부시의 후보가 있는 것이 예. 예. 눈에 많이 띄고 예. 사실 부순정 후보님은 저하고 이제 묘제를 같이 하는 아주 가까운 집안입니다. 예, 예. 성만 같을 뿐이고 예. 정치 노선은 180도 다릅니다. 예. 제가 윤 당선인과의 관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도지사 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뭐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이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예. 사실 지금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지금 밑바닥부터 계속 많이 움직여오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조직력이 없고 좀 부족하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들 해오고 선거 운동을 해 오셨는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거대 양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 선거, 도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범진보진영요? 예. 아, 범진보진영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임춘 장정혜 후보들은 진보진영은 아니잖아요.
일단 MBC에서 토론에 참여시켜 주시면 지지율이 예. 오르실 것 같고 예. 토론에서 배척돼 버리면 예. 예. 본인들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TV 토론에 한 세 번 정도 나오면 달라지지 않겠나. 근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예민한 얘기 꺼내셨네요. 부상일 변호사께서는요? 예, 저는 그 박찬식 무소속 후보를 주목합니다. 예, 예, 뭐 예.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고 예, 예 뭐 제가 아, 이제 과 선배시구나. 예. 아, 과 선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제주 4.3 특별법 그 초안 작업하고 할 때 예. 박찬식 이분이 이제 사무차장을 맡으셨고 아, 예, 예. 예. 저는 이제 법률특위 간사를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때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제주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 이 박찬식 후보가 범진보 진영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예. 사실은 그게 저는 아주 관심이 있는데 예. 지금 단일화 논의가 지금은 완전히 물밑으로 내려가 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 본인들은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 얘기는 잘 진행이 안 되신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예. 이 군소 후보라고 일컬어지지만 예.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잠깐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보궐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퇴를 미리 하신다고 하니까 보궐은 거의 지금 되는 분위기죠. 보궐 선거는 오늘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예, 제가 들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본회의 예, 본회의가 열렸을 때는 본회의에서 예. 의결을 해야 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예. 오늘 제출해서 만약에 내일 예. 내일은 이제 본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오늘 밤에 발표한다고 했죠? 예, 예. 예, 거기를 빼고는 뭐 내일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보궐선거는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 거죠? 6월 1일 날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자, 저 힘입니까? 아니면 저 우리들의 운명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쭉 봤는데 거기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접니다. 부상일 변호사께서도 지금 출마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쪽에? 보궐선거가 확정이 된다면 예, 예. 저는 출마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가 확정 여부가 예, 예.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뭐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예, 예, 과연 예. 될 거냐 말 거냐. 예. 예, 그래서 지금 제 입장을 바로 밝히는 건 어려워서 예. 내일 이제 뭐 적절한 기회를 보고 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시는 겁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우선 사퇴서를 접수했는지 확인부터 해야죠. 예. 아 전화해보세요.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오영훈 의원한테 제가 여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또 저희 프로그램에 또 그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어서 예. 일단 그거 한번 여쭤봤고 내일 그 꽃다발 보내야 됩니까? 아, 자,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론이 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후보군들 뭐 뭐죠?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사실 국민의힘도 뭐 경선이나 전략공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 얘기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제주 시대 오늘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사실 무거운 얘기인데 또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뵙게 될지 아닐지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